구변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지난번에 이틀 전에 머플러 구변을 위해서 서류를 접수하고 오늘 11시에 예약을 해 두어서 오늘 검사를 하러 구변 검사를 하러 검사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긴 한데 뭐 이것저것 머플러 이외의 것들로 뭐 예를 들면 흙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검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소음하고 배기가스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하고 배기가스 머플러만 구변을 신청했어요. 뭐 다른 악세사리들이야 뭐 구변 항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머플러만 구변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제가 오션월드 갔다 왔는데 어제는 또 날씨가 엄청 쌀쌀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날씨가 엄청 뭐 뜨겁다고 해야 되나? 어제에 비하면 따뜻한 날씨고 어제는 뭐 물에 들어가기가 서늘할 정도로 차가운 날씨였거든요. 구변을 결심하게 된 계기 제가 말씀 안 드렸었죠. 송도에 있는 바이크 테마의 카페에 갔었는데 그때는 뭐 구변 서류 구변을 하기 전이었죠. 전이었는데 갔는데 그쪽에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나 봐요. 바이크 테마 카페 쪽으로 너무 많다고 해야 되나? 많은 바이크들이 방문을 해서 뭐 모임을 갖기도 하고 하는 바람에 맞은편 혹은 주변에 사는 주민들께서 너무 시끄럽다고 새벽까지 너무 많이 다니니까 시끄럽다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뭐 민원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갔을 때 경찰분이 단속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같이 간 일행들 중에 배기량이 조금 큰 바이크들은 검사를 다 하셨고 검문을 하셨고 그 친구들은 또 구변이 다 된 상태로 서류를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냥 통과했습니다. 근데 서류를 보여주고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돼 있어서 뭐 단속이 될 상황이었었죠. 근데 때마침 뭐 이거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때마침 튜닝이 좀 과격하게 된 바이크 4대가 오는 바람에 큰 바이크 4대가 오는 바람에 그리고 또 단속을 검문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 대가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경찰 분들이 그 바이크들을 잡으러 그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저는 뭐 검문을 받지 않고 바로 집으로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십만원 떡 사먹을 뻔했는데 그래서 미루기만 했던 구변을 바로 다음주 다다음주부터 시작을 해서 스트리트 750이네
밀었던 그 구변을 바로 접수를 해서 작업을 하고, 머플러 작업을 하고 접수를 해서 이렇게 구변 검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뭐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은 그냥 순정 끼고 다녀야죠 뭐. 근데 매니폴더도 순정이고, 그리고 뭐 딱히 소음 부분에서도 단속이 될 만한, 그러니까 뭐 소음 부분에서도 기준치를 벗어날 만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125cc에서 머플러를 바꾼다고, 혹은 뭐 머플러 엔드만 바꿔서 소리를 키우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1인차 오너들을 옹호한다기보다는 제가 타보니 느낀 점은, 소리가 작은데 바이크도 작고 뭐 그러면 약간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얕보이는. 그래서 뭐 끼어들게 할 때도 자연스럽게 앞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뭐 저 뭐지, 데이스타인가, 신형 데이스타인가, 신형 미라준가, 처음 보는 오토바이인데 뭘까요? 머플러 얘기하다 말았지. 머플러를 왜 이렇게 소리가 있는 나는 머플러로 바꾸려고 다들 아웅다웅 하냐. 존재감이 크다고 봅니다. 125cc에서 뭐 출력이 5kg, 10kg 막 늘어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냥 존재감을 키워서 소리로 약간은 위압감을, 존재감을 과시한다기보다는 존재감을 표출하는 하나의 용도로 쓰는 거죠. 크락션을 울리고 하면 뭐 동남아시아처럼 띡띡 하면서 지나간다거나, 나 뒤에 있으니까 조심해 뭐 이런 용도로 띡띡이를, 크락션을 계속 사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일매일 싸움이 끊이질 않을 거예요. 뭐 이게 크락션이라는 게 존재감을 확인하고 알림을 하고 이런 용도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쓰는 듯 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혹시 아니면 내가 뒤에 지나가니 뭐 주의해라, 내가 어디쯤에 있다, 이런 거를 크락션으로 이렇게 알리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약간은 야 너 뭐야 하는 용도로 크락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크락션을 누르는 것 자체가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엔진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125cc는 크지 않으니까 머플러 소리로 중압감을 가져서 존재감을 표현하려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순정 머플러라는 게 얼마나 제조사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많이 하고 그리고 출시하는 거겠습니까? 순정 머플러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존재감을 위해서는 125cc는 머플러가 조금은 소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자주 다니던 길도 이거 헷갈려가지고 북한 방향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90m 앞 우회전입니다. 일단은 다시 뭐가 잘못됐나 하고,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한 블록 덜 왔다는 걸 알았네요. 아 참. 일단 검사소에 다 왔습니다. 그럼 뭐 들어가면 알아서 알려주겠죠. 안녕하세요. 이거 검사 오늘 있는데 11시거든요.
네, 기다릴까요? 네. 담당자분이 자리를 비워서, 아, 중요한 시간에 하필이면 쇠나 뻑나가지고 리셋, 이 여직원분한테 핀을 빌려가지고 리셋하고선 했는데, 지금 검사 받는 과정을 좀 찍으려고 했더니만, 그냥 일단은 검사 합격했습니다. 튜닝 머플러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머플러이기 때문에, 딱히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제작 머플러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사용자 제작 머플러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러고 보니까는 뭐 데시벨 크기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네요. 91데시벨이 나왔거든요. 91데시벨. 근데 이거는 뭐 따로 이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차는 나오고 어떤 차는 안 나오고 그러네요. 일단 구변이 완료됐습니다. 구변이 완료됐고 정상적으로 이제 뭐 끌고 다녀도 문제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방금 세나 에러가 떴다고 했잖아요. 에러가 뜨는 바람에. 근데 세나 텐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세나 텐시 안쪽에 그 스위치를 세나 안쪽에 그 탈착해서 안쪽을 보면 그 작은 구멍이 있어요. 리셋할 수 있는 구멍. 그거를 방금 제가 그 여기 여직원분한테 빌렸던 이런 클립이나 바늘 같은 걸로 살짝 찌르면 재부팅 리셋 같은 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바로 이제 전원이 들어오네요. 아, 중요한 순간에 그냥 저거를 찍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럼 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구변이. 좀 뭐랄까 조금 걱정했던 건 뭐냐면 다른 장 부착 장치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다른 부착 장치는 뭐 신경도 안 써요. 뭐 그래서 그냥 통과했고요. 야, 이제 합법적인 구변 라이더라고 합법적인 머플러 소음 라이더 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연수구 송도 그쪽에서도 단속이 많으니까 집중 단속 기간이래요. 그때 하고 뭐또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끔씩 열정적인 분 같은 경우는 바로 또 단속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구변을 실시한 거니까요. 일단 막 땡기고 다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봐야 91데시벨인데 뭐 제한이 105인가 108데시벨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얘는 뭐 91데시벨인데 뭐 귓속말이죠. 뭐 소곤소곤 되는 정도인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끝나 뭘 알아? 일단은 오늘은 그러면은 일정 오늘 영상 끝나고 어이구 경찰이네. 경찰 줄줄이 잡네 그냥. 야 여기 걸릴 뻔했네. 앞으로 새치기 한거 걸렸으면 또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한국시티은행입니다. 고객님은 연 3.7%에 5천만 아, 원까지 이쪽을. 이용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영상 끝내겠습니다. 끝.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